네, 안녕하세요. NK소프트의 장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일 2015년 심파스 데이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특히 저희들한테 의미가 있는 게 심파스 플랫폼에 포함된 모든 제품군, 심파스 REQ, 심파스 UML, 심파스 Dev, 심파스 테스트, 심파스 ALM의 전체 제품군을 처음 보여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제가 기조연설을 한 뒤에 실질적으로 세션에서는 아마 제품에 대한 소개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화면 중심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보여드렸던 내용이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 세미나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나 빅데이터나 뭐 IoT나 3D면 좀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글로벌 리딩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업체들이 현재 이 시간에도 자사의 제품을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제품을 만들 때에는 자사의 컨설팅 경험 넘버 그리고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로 개발하고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공학 플랫폼 도구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기존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 트렌드라는 건 방금 언급해드렸던 클라우드나 빅데이터나 IoT 부분도 현재 글로벌한 기업에서 보면 사실 이 트렌드 자체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역발상으로 새롭게 혁신해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잡스 부분만 해도 잡스가 만든 아이폰도 사실 없었던 내용의 아이폰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인터넷과 아이팟과 그리고 핸드폰을 조합해서 새로운 혁신 제품이라고 한 아이폰을 개발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즘 개발하는 트렌드 제품이나 서비스가 단순히 어떤 새로운 걸 혁신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핵심적으로 널려 있는 요소 기술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아우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이 부분의 밑바탕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이 반드시 밑그림이 되어서 그려져야지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바스를 저희들이 오늘 세미나가 아니더라도 설명드릴 때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요구공학,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ALM까지 아우르는 소프트웨어 공학 플랫폼 전반의 풀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하는 개발 도구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공학을 아시는 고객사들께서는 풀 스택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괜찮겠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거나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그게 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른다라는 부분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 적용되지 않은 것도 현실적으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고객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실 소프트웨어 공학을 컨설팅을 하는 저희나 아니면 도구를 개발해서 지원하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공학 자체의 용어 부분이나 아니면 방법론을 적용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일반 사용자들이나 개발자들이 쉽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더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제시해 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들이 공학 컨설팅이나 도구를 활용할 때도 저희는 개발 생산성이 높고요. 유지보수 향상률이 30% 이상이 됩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큰 목표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도구를 활용하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부감을 겪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저희 도구도 마찬가지지만 도구를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 도구에 대한 부분들이 고객사가 원해서 쓰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자체도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미 글로벌하게도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많은 소프트웨어 공학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성이 떨어진다면 그건 고객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제품을 만들 때 그런 기획 의도나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저희들이 소개드리는 세미나의 핵심에 심바스 플랫폼은 앞에 있는 화면처럼 왼쪽 화면은 안 나오는데요. 0입니다.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0으로 첫 단추를 깨고 심바스 플랫폼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이라는 의미는 오른쪽에 들어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을 그리는 화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그림을 그리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붓도 필요할 수 있고요. 지우개도 필요할 수 있고 도화지도 필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만큼의 도구를 가지고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도구라는 거는 또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라 하면 저희가 동양화를 그릴지 아니면 서양화를 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동양화에 따라서 도구가 달라지고 서양화에 따라서 도구가 달라집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애자일 방법론도 들어보셨을 거고 스크럼도 들어보셨을 거고 여러 가지 뭐 방법론이 있는데 방법론에 가장 최적화된 도구는 뭐냐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제로 내가 그리고자 하는 창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목적에 준하더라도 그 도구가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바스 플랫폼의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나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개발에 대한 정확한 투입에 대한 결과물이 제로가 되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를 투입해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냐에 따라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즉 저희가 아무리 뛰어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그게 인력이 될 수도 있고 기간이 될 수 있고 또 완료일지가 될 수 있는데 그 리소스를 정확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오버가 나게 되면 실제로는 그 프로젝트는 완성도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부분들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어떤 스타트점과 엔드점은 가지고 있지만 스타트점과 엔드점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율하고 조율된 부분들을 어떻게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자산화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도구의 미비점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의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바스 도구가 가지고 있는 심바스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처음과 끝, 즉 요구공학부터 테스팅이 완료된 ALM까지 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사용자들이 아니면 기업의 PM이나 컨설턴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개발함으로써 그 개발된 비용이 원래 어떤 소프트웨어 아웃풋 프로젝트가 되더라도 그 요건에 맞춰서 기획한 대로 산출물과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 있도록 기획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도구가 되는 부분들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심바스가 추구하자는 가장 큰 거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어떤 동양화는 어떤 서양화를 그리든 저희가 거기에 맞는 여기서 말하는 동양화나 서양화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어떤 것을 쓰시든 저희 도구가 최적화된 환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할 거고요. 그 역할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표준을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드리고 싶은 것은 소프트웨어 공학을 할 때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1년의 약속입니다. 1년의 약속이라 하면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부분 외에 가장 많이 쓰시고 계신 부분들이 파워포인트입니다. 저희 쪽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공학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PI 컨설턴트나 EA 컨설턴트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파워포인트보다 소프트웨어 공학 모델링이 편한 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파워포인트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파워포인트가 쉬운데 왜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 사용할 때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모델링 전문 도구, 심바스 모델링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델링 도구를 써야 되는 부분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PI를 하든 BPR, ISP를 하든 하나의 비즈니스 로직이나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거려 놓으면 그 알고리즘을 표준을 프로세스 로직을 이해하기 있는 기본 템플릿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만들어지면 가이드에 대한 재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파워포인트라는 것은 내재적인 표준을 가지고 글로벌 표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프로세스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 프로세스가 만들어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표준화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그 매뉴얼을 가지고 재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모델링 도구라는 부분들은 글로벌 표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리면 비즈니스 로직이든
아니면 설계 모듈이든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표준으로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매뉴얼이나 아니면 가이드라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으로 모델링에 대한 기본, 기법이나 표현하는 도구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단의 단점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많이 봤을 때 파워포인트 부분에서의 그런 표준화에 대한 한계점,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보면 저희가 보통 이제 차세대나 BPR ISP를 하면 정말 업무를 잘하는 PI들 아니면 BPR ISP를 하시는 전문가들이 와서 차세대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웃풋은 산출물은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여러 가지 오피스 제품군으로 주고 가십니다. 대신 실제로 그분들이 물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PI를 그려주는 PI분들이 그려놓은 프로세스가 정확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시스템적으로 적용한 엔드투엔드 단계까지의 검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분석 설계하고 개발할 때 가장 많이 개발자들이나 분석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논리적 모델과 물리적 모델이 맞을 수 있느냐, 즉 설계한 게 코딩으로 바로 올 수 있느냐, 100% 매치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일치시키지 않고서는 분석도 힘들고 개발도 힘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즉 분석 부분에 대한 부분과 개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매핑시켜서 조금 더 보완제적으로 완벽하게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생겨야지, 아 원래 논리 모델하고 물리 모델은 분리돼 있어, 나는 PI 컨설턴트야, 이건 나는 여기까지만 그려놓으면 파워포인트에 정말 이렇게 잘 그려놨는데 분석 설계하는 놈이 모델링 못해서 개발 못해? 이거는 계속 괴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도 봤을 때 PI 컨설턴트들이나 BPR ISP 하셨던 분들이 파워포인트 그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의 부분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버닝이나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끝내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스템으로 그려놓은 비즈니스 로직이 엔드 투 엔드로 정말 우리 회사의 로직에 맞는지에 대한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끝까지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적으로는 분석 설계하는 컨설턴트보다는 개발자가 훨씬 싸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정형화해서 모드를 해놓고 개발자들이 받아오고, 근데 개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아직까지의 역량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역량은 됩니다. PI나 컨설턴트나 분석 설계의 가장 큰 차점은 그 업무에 디파인된 부분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말고냐의 차이고, 개발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 로직, 즉 엔드투엔드가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으면 사실 개발자들도 충분히 리버스 엔진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뽑아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충된 부분이 아니라 개발자와 그리고 분석 설계, 그리고 그 이전에 BPR ISP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모델을 보고, 소위 말하면 모델링 레파지토리를, 저희 개념으로 하면 글로벌하게도 그렇고요, 모델링 레파지토리라는 표준을 보고 자산화하면 어떤 PI든 어떤 BPR ISP를 하든 컨설턴트가 된 내용들을 즉시적으로 모델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바스 플랫폼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저희 제품군을 보시면 심바스 왜 저렇게 제품군이 많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소프트웨어 공학을 시작할 때, 오래전부터 시작할 때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UML을 만들 때 핵심이 뭘까? 투게더나 로즈보다 잘 만들면 되지 않을까? 파워포인트보다 쉽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쓸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필요한 거는 내가 어떤 요구사항을 내든 그 요구사항이 어떤 형태로 분석되고, 그리고 그 부분이 최대한 자동화로 제너레이터 되셔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한눈에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보는 게 지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세스 자산화라든지 ITS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려놓은 건 알겠고 화면도 다 알겠어, 대신 거버닝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고 싶어, 어떻게 그려? 안 됩니다. 왜? 그러면 그 부분을 하려면 다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가장 큰 핵심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레파지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회사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소스는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DB 테이블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뜯어보면 그 회사의 프로세스의 자산화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 레파지토리는 있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공학을 접목하려 보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프로그램 개발이나 서비스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있는 부분들을 내재화해서 융합하는 부분들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아무리 제조회사지만 3D 프린팅이나 아니면 IoT를 접목하겠다 보면 내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화된 프로세스의 핵심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외부적으로 IoT 이미 공개 소프트웨어로 엄청난 많은 플랫폼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거를 접목하는 우리의 핵심이 뭘까라고 하면 우리의 핵심을 뽑기 위한 ISP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워포인트는 있는데 내 머릿속엔 있는데 그리고 옛날에 그 담당자는 있었는데 퇴사했잖아 등등. 그래서 내재화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발적인 전반적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심바스 제품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개 제품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바스 RQ 요구공학을 받는 RQ 그리고 많이 들으셨던 UML 도구인 모델링 도구인 심바스 UML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곧 이클립스하고 이길 수 있는 심바스 대부 그리고 정적 테스트와 동적 테스트를 동시에 시나리오별 아니면 기본적인 시큐어 코딩까지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는 테스팅 그리고 이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모니터링하고 거버닝할 수 있는 심바스 ALM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서두에서는 제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뒤에 있는 다섯 개의 세션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즉 제품군 기준이 아니라 아마 회의실 예약이라는 하나의 모토를 가지고 그게 어떤 요구사항을 받아서 어떻게 분석 모델링 되고 실제로 그게 자동으로 코드 제너레이트 되는 부분까지 보시고 UI를 입혀서 웹이나 모바일에서 실행되는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소프트웨어 공학 측면에서의 갭들, 컨설팅이 달라, 분석 설계 모델링이 틀려, 개발자는 틀려, 테스팅 과정은 틀려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의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절충하면서 하나로 만들어서 같은 플랫폼에서 분석하고 그 분석된 내용들을 쉽게 거버닝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저희 심바스 플랫폼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세션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가 그 다섯 개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모토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바스 RQ는 지향점은 입니다. 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 아니고요. 요구공학이라는 게 보통 이제 요구사항을 내는 사람들은 실무 사용자이기도 하고 실무 사용자이기도 하고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개발하는 분들은 분석 설계자와 개발자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의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소위 말하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내 프로세스는 이건데 이렇게 반영해줘. 그러면 분석 설계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시스템은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심바스 RQ가 추구하는 바는 이런 괴리를 두 가지 괴리를 하나로 통합시키자라는 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괴리가 생기는 가장 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요구공학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시는 부분들이 뭐 베이스라인이니 기본적인 제약 조건이니 롤이라니 이런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율적으로 움직이면 말도 안 되는데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정적 분석이나 동적 분석을 할 때 정적 내용이 많으면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리소스만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용어공학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필터링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필터링들이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프로젝트 진행에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도출되는 창의적인 아이템이 시스템에 반영이 됐을 때 좀 더 효과적인 시스템이고 그리고 향후에 테스팅이나 완료가 됐을 때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니즈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함이 덜하다는 거죠. 보통 저희들이 그 요구공학을 했을 때 고객들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요구공학을 써갑니다. 현업 담당자들이 IT 관점이나 비즈니스 측면에서 CCL 담당자니까 요러이러한 요구공학으로 RFP를 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보십니다. 대충 들어가 있구나. 끝. 그리고 실제로 개발 단계까지 들어간 후에야 화면을 보고 테스팅을 하십니다. 즉 요구공학에 대해서, 요구공학은 분명 스타트점,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할 때 내가 어떤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어떤 룰을 가지고 전부 다 취합해서 이 기능이 충분하게 충족되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된다라는 선결 조건까지 다 완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요구공학에 대한 모든 대부분의 사용자들, 실제로 쓰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끝에 합니다. 언제? 개발이 다 끝나고 테스팅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요구한 게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문서에 대해서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나라 문화에는 UI나 UX 부분에 대한 설계서가 있지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레파지토리를 보고 서로 이제 공유를 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구공학이 잘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 소위 말하면 실제로 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요구공학, 그리고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의 두 가지 관점을 직실적으로 통일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심바스 REQ가 제공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가장 큰 게 입력하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제약, 아까 말씀드린 제약 조건이나 롤베이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단에서 제어하겠다는 거죠. 즉 요구공학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필요하는 거, 사용자들이 소위 물리적으로 네트워크 구성대를 모르는데 네트워크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적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REQ에서는 그걸 흡수하고 거기에 대한 컨트롤단의 조율을 좀 더 강화해서 사용자들이 개발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하다는 것이 심바스 REQ가 두 개의 지향점, 관점의 차이점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가자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심바스 REQ도 곧 빅데이터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들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무수히 많은 요구사항을 내도 어느 정도의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을 하게 되면 요구사항에 대한 게더링이나 표준은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바스 REQ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일단 모으고 후처리해서 컨트롤단에서 그게 어떤 분석이 됐던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과 분석, 물론 기준이나 분석들도 프로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조건식이나 모든 분석 알고리즘은 사용자 프로파일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제품의 특징이지만 사용자 프로파일은 공유되십니다.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누구나 그 프로파일을 활용해서 임포트하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바스 REQ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 관점을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거고요. 그 통일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제품군에 녹이는 사상은 REQ라는 게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정제돼서 받는 게 아니라 모두 입력받은 후에 후처리된 컨트롤러의 기능을 프로파일화해서 프로파일을 좀 더 기업에 맞게 세분화하고 공유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확장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은 UML입니다. UML은 아시겠지만 모델링 툴입니다. 모델링 툴은 쉬우면 됩니다. 소위 말하면 제 생각에도 모델링 툴은 파워포인트처럼 사용자들이 많이 쓰면 됩니다. 물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워포인트를 쓸 때 하고의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렸던 표준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근데 그런 표준에 대한 거는 또 나중에 가이드라인으로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은 UML의 레파지토리 부분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특징은 전체 심바스 플랫폼의 모델링 레파지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링 레파지토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입니다. 대부는 아까 핵심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심바스 대부를 개발할 때도 이클립스나 글로벌하게 정말 좋은 툴들이 많은데 NK에서 왜 심바스 대부를 또 만드냐? 개발 툴 맞습니다. 대신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발 부분에 대한 소스 코드 부분도 있지만 소스 코드 외에 실질적으로 REQ나 모델링에서 되어온 모델 레파지토리를 개발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아마 이제 디세션에서 대부 발표 때 보시면 되겠지만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입력된 내용을 약간의 모델링을 해서 UI 설계를 하면 자동으로 코드 제너레이터에서
웹과 모바일 화면에 보여드리는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하에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제는 그렇게 고도화된 예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하겠지만 그런 이제 개발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좀 더 MDD나 SPL이나 SSPL 같은 모델을 직접적으로 드리븐해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가 2인인은 RQ와 UML을 충분히 활용한 레파지토리에서 통합적으로 사용자가 편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영역은 사실은 아까 이클립스를 언급을 드렸지만 이 영역 자체가 저희가 이클립스하고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클립스가 분명히 시장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심바스 대부도 모델링이나 SPL 기반에서의 방법론 기반의 툴로서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고 사용자들한테 플랫폼 기반에서의 사용성에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바스 테스트는 1입니다. 1은 보통 이제 테스트는 정적 테스트와 동적 테스트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적 테스트에 뭐 시큐어 코딩이라든지 여러 코딩 부분을 제어하는 부분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 로직의 웹이든 모바일 화면에 대한 시나리오,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테스팅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테스팅 도구는 정적 도구, 동적 도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조합해서 즉 시큐어 코딩을 보고 시나리오 부분이 뭐가 문제됐는지에 대한 시나리오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정적 테스트와 동적 테스트를 좀 더 유연하게 테스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RQ와 테스트까지가 실제로 개발 라인이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심바스 ALM입니다 심바스 ALM은 이 모든 부분을 모니터링하는 부분입니다 옆에 보시면 처음에 제가 아까 0으로 던졌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이 어드바이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그림을 그릴지 뭘 그릴지 뭘 고쳐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ALM에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부터 테스팅까지의 전체 절차를 보면서 어떤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어떤 부분을 거버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웹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지원하는 솔루션이 심바스 ALM입니다. 큽니다. 소위 말하면 이쪽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요구 소프트웨어 공학의 풀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하게도 없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근데 저희가 여기에 도전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쪽 현실이 해외에 비해서는 낮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자의 스킬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이지만 물론 저희가 시작한 지 뭐 한두 달 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심바스 플랫폼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 RQ나 ALM까지의 모든 풀 라이프 사이클을 갖추면 분명히 글로벌하게 어떤 제품 물론 저희가 즉시적으로 얘기하지만 저희는 IBM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IBM 제품이든 다른 제품이든 분명히 경쟁력 있게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서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이 저희가 이 플랫폼을 시작한 지가 실질적으로 시작한 지가 2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척도 많이 됐지만 여기에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저희들을 향후 심바스 제품군을 사용하실 분들이 좀 더 많은 어드바이스와 생각을 그리고 그 고견을 저희가 적용해서 제품군에 녹이면 분명히 저희 나라에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글로벌한 회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세션 중간중간에 데모 화면이 많기 때문에 잠은 잘 안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성을 설명보다는 디세션은 화면 위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실제 라이브로 돌아가는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보시고 그리고 저희들 그 심바스 홈페이지도 계속적으로 리뉴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은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2015년 심바스 데이에 충분히 오늘 투자하신 시간만큼 충분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좋은 시간 되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